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늘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찐대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드려진 연보회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령 사역자 대회 다음 주부터 너무 중요하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정말 풍성하고 축복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집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면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도 많은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안부드리고 특별히 통역을 통해서 듣는 몽골 성도들에게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16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전체를 읽지 않으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지만 누가복음 16장을 시원하게 이게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앞에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무슨 얘기냐? 그거는 복음 전파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은 몇 장 다음에 있죠? 15장 다음에 있죠. 그럼 15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복음 이야기가 15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16장 이야기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죄인에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잘못 섬겼을 때, 또 잘 섬겼을 때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옵니다.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15장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인들이. 그러면 즉시 그들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는 이야기, 복음 전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예, 달란트 비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금이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의 금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구약성에 보면 한 달란트로 성전에 등대를 만들었으니까요. 등대를 만들 정도의 금이라면, 예, 밑판도 있죠. 그 등대의 줄기도 있죠. 또 일곱 개의 등불을 켜는 게 있죠.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금반지 하나도 큰데 그게 적은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두 달란트도 적지 않은 거고 한 달란트도 장사하기에 부족한 돈은 아니에요. 각기 재능에 따라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다 달란트를 준 거예요. 달란트를 안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피 아니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했잖아요. 예. 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원소기호로 금을 예? 얘기할 때 금은 이 지상에서 생기는 게 아니래요. 학자들 얘기예요. 어딘가 우주 어딘가에서 이 지구로 왔다는 거지. 제가 잘 모르고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 흙이 아니잖아요. 인간 원래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재능이 아니에요. 각기 그 재능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정욕으로 그리스도 섬기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남겨야 돼요? 금을 남겨야 돼요. 나무나 풀과 잎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불로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 태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라지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 그랬고 그것이 그대로 남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받은 것도 금이어야 하고 남긴 것도 금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난 열심히 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 속에 섬길 수 있는 자본은 구원 받기 전에 없었어요. 구원 받고 성령 받았을 때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을 받았어요. 두 달란트 마찬가지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칭찬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 말하고 막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어? 설교도 잘해요. 네? 말씀도 잘 알아요. 나름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뭐냐? 안 남겼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차라리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 뒀다가 나로 하여금 별일을 받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겨야 돼요. 남기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오뚜기 장사하나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다 이건 있어요. 그리고 장사를 못한 사람은 주신 것을 주신 성령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사했지? 다섯 달란 두 달란트는 어떻게 남겼지? 이거는 얘기가 없어요. 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혹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를 세워서 너희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다 같은 얘기예요. 가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무조건 가서 무조건 전해 에? 그것도 되지만은 여기는 뭔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잠언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람을 얻는 건 지혜라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는 어떻게 장사를 하나 하는 기술과 지혜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또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 장사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과 함께 읽어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은 모든 청지기들이 가져야 할 지혜를 비유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너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라. 무슨 친구예요? 예? 하나님이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이 세상에 친구 사귀라. 재물로 친구 사귀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친구겠습니까? 복음 친구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사귀어서 영원한 나라로 보내는 것. 영원한 처소에서 너를 영접하리라. 그건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 전파지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주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렀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네가 내 소유를 허비한다는데 아무래도 청지기 사물을 계속 시키기 어렵겠어.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청지기가 듣고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땅을 파자니 기력이 딸리고 빌어 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것이에요? 응? 그러면서 4절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서 한 머리를 썼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깎아주는 거예요. 빚을 채무증서를 깎아 써주는 거예요. 하나씩 불렀습니다. 얼마나 빚졌냐 하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증서를 빨리 갖고 와서 50이라고 써요. 50 기름에 50을 깎아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불렀습니다. 얼마나 졌냐? 밀 100석 빚을 졌습니다. 아 그래? 80, 20 깎아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빚이 절감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고맙다고. 네? 그런데 주님이 8절에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건데? 에?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일하면 당장 수갑차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재물, 불의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의 재물. 이 두 마디 말씀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오해할 필요 없어요. 왜 불법을 가르치냐, 성경이.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 이것만 얘기해 준 거지. 그렇게 해라.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거다.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지혜만 배우면 돼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냐. 이거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서를 보면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이냐면 잠언 17장 8절은 뇌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A bribe is a charm to the one who gives. Wherever he turns, he succeeds. 이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랬습니다.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잠언은 또 뇌물을 또 이 부축하는 말을 또 성경에 했단 말이에요. 예? 김영란법이 지금 발효돼 가지고요. 지금 식당이고 어디고 장사 안 된다고 난리예요. 예? 잘못 뇌물 썼다간 다 태고랑 차고 들어간. 근데 성경에는 뇌물은 안 통하는 게 없다. 어? 이렇게 썼으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뇌물을 써서 일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 재물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녔어도 어떤 좋은 직장에서 일을 했어도 죄송하지만 다 거기에 불의가 존재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깨끗하게 돈 벌어서 깨끗한 밥만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 얘기예요. 어디고 그 속에 불법과 불의가 존재한다, 이 세상에. 그럼 깨끗한 데를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천국 가면은 그건 깨끗해요. 예. 그러면 천국엔 아예 돈도 없으니까요. 불의한 재물이 없어요. 예.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사고 판다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돈이고 다 불의한 돈이다. 이 성경이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 이렇게 쓴 책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 때는 농사지면 네? 네, 절대 불의가 없다. 농사짓고 어? 예, 어부노릇하고 고기 잡고 그래 팔면 불의가 없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 농사도 우리는 무공해다. 뭐 비료도 안 쓰고 뭐 완전 뭐 청정 작물이다. 예, 그럴세요. 근데 예, 상추의 일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상추를 이렇게 탁 꺾으면은 거기서 하얀 액이 나와서 그 흰 즙액을 락투신이라고 합니다. 쌉쌀하죠. 그거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안 나와요, 지금. 잘 안 나와. 그것이 불면증도 없애지고 신경 안정도 시켜주고요. 몸속에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섬유소가 풍부하고 변비에서 도움이 되고 와 좋은 게 생춘 상추인데 이런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 상추 그 내용 속에 있는 게 없어진 채로 막 팔아서 돈을 벌었어. 그거 뭐 깨끗해요. 응? 난 농사져서 깨끗한 돈 벌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토마토 얘기 좀만 할까요? 토마토. 네? 토마토? 아이고, 네, 토마토 참 좋은 겁니다. 토마토를 덜 잡수었구만. 비타민C가 풍부한 그런 과일이 아니라 채소예요. 오늘도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하는데 채소예요. 하루에 두 개만 섭취해도 그렇게 재채기 안 해요. 기침 안 걸려요. 비타민C가 충분합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바로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먹는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도 뭐라고요? 토마토. 예, 뭐 잘 아시겠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보다도 뭐 두 배 이상의 예, 효과가 있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토마토를 일주일에 10개 이상 먹으면 전립선 암 발생 확률이 45% 줄어든다. 그게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좋은 것이 토마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영양성분이 오늘날 슈퍼에 사 잡수시면 있느냐? 유감스럽지만 별로 없어요. 왜? 땅이 많이 변했어요. 땅이 많이 변했다고 지금.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뻘건 걸 따올 수가 없어. 빨갛게 익은 토마토야 그나마 그 맛이 약간 느껴지는데 그걸 시퍼렇게 타거든. 빨갛게 따왔다가는 시중에서 유통할 수가 없어요. 다 시퍼런 거 따오는 거예요. 예? 물어보세요 한번.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토마토 가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원래 이렇게 빨갛게 따왔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코펜이나 좋은 성분이 있어서 전립선암을 예방해주고 뭐 비타민 C가 좋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있으면 좋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팔아갖고 장사해서 나는 뭐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어야 그 속에 불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불법이 존재하는 거라고. 상추 팔고 토마토 팔고 과일 팔고 돈 벌었다. 깨끗하게 나는 깨끗한 밥 먹었다. 어? 난 사기치지 않았다. 이게 불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난 뭐 고기 잡아서 팔았다. 바다에서. 자연산이다. 우리는 이게 양식이 아니다. 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선을 주로 먹는 바닷가 아이들의 중금속 오염도를 검사해서 공개한 걸 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생선 먹는 횟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고래고기를 즐겨 먹는 어떤 섬나라에서는 기형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산부들에게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이상은 먹지 마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죠? 바닷속이 오염됐단 말이에요. 중금속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고 너무 심각합니다. 그 어디에서 우리가 나는 이 사업 깨끗한 사업이다 하겠냐고 지금 깨끗한 돈 벌었다. 병원은요 얼마 전에 했던 가수가 우리 무슨 봉합수술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수술한 의사는 계속 법적으로 지금 불려다니고 그렇습니다. 병원이 순수하게 좋은 의사들도 많이 계시죠. 예, 훌륭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병원마다 순수하게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시키는 병원은 없을까요? 병원의 경제를 생각해서 환자들을 대하는 병원은 없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장들하고 병원 사무장들하고 양심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의사들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직업이 과연 깨끗하다.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엊그제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택시 운전수가 하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다 물속에다 다 집어내야 할 사람들은 저 국회에 있다고.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왜냐면 제 친구도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제 친구도 물속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지. 예? 그럼 법을 집행하는 예? 사법부는 어떤데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그건 어떤데요? 예? 계속 나오는 게 뭔데요 요즘에 방송에서 자 그러면은 뭐 좋은 직장이 없냐? 예. 그래도요 비교적 깨끗한 직장을 갖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같습니다. 그래도 깨끗한 보다 더 그거를 저희는 권장하죠. 그렇지만 어느 곳에도 완전히 깨끗하다 그건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했어요. 재물 자체를 불의의 재물이라고. 돈 갖고 계세요? 돈? 네? 그거 깨끗한 재물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오고 와서 흘러서 통과를 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 왔죠? 때 묻은 돈입니다. 어디를 거쳐 왔는지 몰라요. 도둑놈 손을 거쳐도 왔을 거예요. 사기꾼 손을 거쳐도 왔을 거예요. 난 깨끗한 돈이야. 이 돈은 아주 너무너무 깨끗해요. 예? 여기 있어요 돈. 예? 그런 돈이 없어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돈은 사례비 우리는 깨끗한 돈보다 사역을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 정말 사도바울처럼 예? 고난받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런데다가 복음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다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몇 프로나 오늘날 몇 프로나 참 저 사례비는 정당하다 나는 이 사례비 정말 정당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역자 몇 명이나 될까요? 레위기 12장을 읽어보면요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아도 7일간 부정하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요 2주일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는 좋은 일 아니에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축하할 일이에요. 또 이것을 신약적으로 번역한다면 복음전에서 영혼을 구원한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인간이 거기다가 힘을 썼어요. 피를 흘렸어요. 뭘 하느라고 애 낳느냐 그 산혈은 부정하다 그러죠. 인간이 일을 해놓고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그 피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피는 무엇뿐인데 예수의 보혈뿐이에요. 그분의 피만이 정한 피예요.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외에 우리가 힘써서 뭐 이래서 피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 부정한다.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고,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대가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돈이든지 소위 성직자의 손에 있는 돈까지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다 불의의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불의의 청지기 누구예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탕자 누군데? 이 세상 죄인 다 탕자예요. 네? 죄를 많이 지은 여기 서 있는 저만 탕자가 아니고 죄를 덜 지으신 여러분들도 탕자예요. 네? 제가 탕자라고 하는 건 다 인정할 거예요. 목사님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셨으니까 탕자 맞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안 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탕자야. 네. 그럼 여기에 불의의 청지기 누군데? 여기 불의 청지기 누군데? 네? 저만 불의한 청지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불의한 청지기야. 네? 그러면은 주인은 누구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죠. 그러면 돈을 허비한다? 허비한다고 지금 이 사람이 허비하고 있어? 예,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금까지 아버지 돈 갖다 허비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 진짜 쓸 때 썼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어? 예. 아닌 게 너무 많았죠. 물론 쓸 때도 있었겠죠. 꼭 써야 할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쓰지 말아야 할 때 많이 썼어요. 솔직하게. 맞죠? 네. 안 사도 될 거 괜히 사다가 버리고. 어?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물을 뭐다 해야 되겠다. 퇴직시킨다는 얘긴데요. 뭐가 퇴직인가요? 왜 퇴직해야죠? 힘 없어지니까. 네? 누구나 다 퇴직해야 돼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낮이죠, 지금. 밤이 오기 전에 힘써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일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허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데 왜 빛의 아들들은 지혜롭지 않을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쓸 줄 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친하게 하고 어떻게 가깝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에서 올라가고 이런 것이 세상 사람 잘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모르냐 이건지. 그럼 우리의 본업은 뭔데요? 우리의 본업은 영원한 처소로 사람들 인도하는 일. 이것이 복음전 일인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려고 그러죠. 누가 보면 16장이 조금씩 이해가 가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성경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에? 그럼 오늘 우리가 친구를 왜 못 사귀냐 이거죠. 어? 돈을 딴 데 쓰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불의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최고예요. 어디다 쓰냐 이거지. 어디다가. 허비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경감시켜주면서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아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 퇴직한 다음에 나를 좀 잘해줄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우리도 퇴직할 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는 게 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중에 팔에 힘이 없을 때 온다는 거죠. 에? 그리고서 이제 우리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영원한 처소에서 아 나는 너 때문에 구원받고 이곳에 왔어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영접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려니까 필요한 것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와 집이나 뭐나 뭐나 이런 걸 버린 자는, 예? 금세 있어서 백배를 받고 영생이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보셨죠? 네. 복음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재물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가복음 16장 이야기가 돈 얘기예요. 예?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 말도 예? 세 가지 비유도 16장도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사상을 가지면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받지 못해요. 예? 이게 마다들이 거예요. 15장에 16장에 그렇죠? 16장에 바리새인들 같은 관념을 갖고 있으면 예? 복음을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들은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주신 비유가 부자와 나사리 비유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부자와 나사리 비유를 했는데? 예?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냐.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아니 누가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 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당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6장에 그래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응? 들의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정당한 그리스도는요. 어? 아무리 참 부족해도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 먹고 살 수 있게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응? 믿음이 적은 자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예? 그리스도인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어요. 예? 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빈털터리 아무도 항상 그거지만 다 보여. 난 그걸 원치 않아요. 예? 다 돈이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어? 저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우리 성도를 부자로 만들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걸 주님이 비유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는 부자의 삶이 있고 하나는 나사로의 삶이 있는데 둘 중에 선택하라 이 얘기예요. 네? 이제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돈은 줄 테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네들이 선택을 해봐. 이 둘 중에서. 뭐가 좋은가 한번 선택해봐. 그래서 하나의 부자는 어떻게 사냐. 지가 번 돈, 지가 가진 돈 이걸 가지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자세고 배옷 멋있는 백화점 가서 멋있는 거 사서 돈 돈 사람이 에? 한 벌에 200만 원짜리 탁 맞죠. 어때?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에? 헌금은 만 원도 떨고 2만 원도 떠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어?
아유, 이왕 옷은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야 돼. 메이커로. 브랜드가 있어야지. 예? 그리고 역시 비싼 걸 사면 오래 입어. 200만 원짜리 탁 사는 거. 예? 눈이 튀어나와, 우리 같은 사람. 예? 자색옷과 배옷을 입고 호의호식한다. 예? 자기가 먹고 입고 하는 데는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데는 안 써. 그것이 바로 부자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나사로의 비유도 이해가 막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많이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어떻게 살면 되냐. 나사로처럼 삽니다. 나사로처럼. 부자의 대문에서 부자가 내버리는 거 해가지고 산. 저희들은 요즘에 가구 있죠, 가구. 가구점에 가서 사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아파트고 어디고 지나가다 다니다 보면 쓰레기통에 보면 있잖아요. 정말 쓸만한 거 많이 버려요. 제 아내는 그 쓰레기통이나 쓰레기장이나 이런 데 저기 버린 가구 줍는 선수예요. 제 아내는. 저도 평소에는 어깨도 아프고 팔에 힘이 없는데 그런 걸 주울 때는 괴력이 나옵니다. 제가. 딴 데 힘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주에도 지금 보금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 거의 다가 주워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좋은 것도 주우셨네. 이거 다 합하면 100만 원을 넘쳤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예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 또 중고 그런 거 좋아해. 무슨 뭐 냉장고를 산다, 뭐 무슨 세탁기를 산다 할 때 우리는 새로 어디 뭐 야 롯데가 좋냐, 무슨 삼성이 좋냐, 뭐 어디 대우가 좋냐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머릿속에 있질 않아. 어디 중고점이 싸냐? 아니, 중고점 갈 것 없이 한번 돌아다녀봐, 아파트를. 응? 고물 내버리는데. 좋은 게 많이 나와. 그러면 돈 남은 거 어디다 쓰는데? 다 주님 글을 써야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나? 응?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나? 응?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드리고 싶어서? 안 다리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 배가 굶고 아주 뱃속이 들어붙는 거야. 그래도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나사로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이 돈이 없으려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 더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말라기 3장을 읽어보시라고.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라고.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 주님 더 부세요. 계속. 카네기 전기를 읽어보시라. 얼마든지 부어주시는데요. 부어주시면 주시는 대로 다 갖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사로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벌고, 내가 본 거 가지고 내가 담배 피고, 내가 사서 술 마시고, 내가 온이고, 누가 뭐래, 내가 무슨 죄야? 아니, 그거는 이제 부자가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아니, 우리는 정말 열심히 벌고, 주님이 주신 축복도 받고, 그래가지고 모든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고. 돈 있는 사람도요, 돈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 아 이런 걸 왜 가졌어? 부자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아낌없이. 제가 참 아내는 잘 알아듣어요. 아내를 잘 얻었다고.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도? 왜? 제 아내는 젊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뭐 있으면 갖다 주는 선수예요. 갖다 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고. 나는 태생이 뭘 아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슴이 졸미졸미돼요. 요즘은 좀 만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는 거, 또 가지고 나가는 거. 내 것이거나 뭐 자기 것이거나 구분이 없어요. 무조건 가지고 나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로 살기 참 편하게 됐어요. 왜? 출구가 하나 있어요. 응? 통로가 하나 있어요. 물이 흐르는 출구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저는. 네, 약간 조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우리의 생활은 좀 조여매고요. 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것에서 분명하십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16장 이런 말씀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이제 거지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도 죽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다 어떻게 살았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 품 아니죠. 사실은 주님 품이죠. 들어가고 비우니까요. 부자도 주고 장사 때문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제 그때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이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데? 사도 바울을 말하기 전에 주님부터 얘기할까요? 주님이 사실은 나사로같이 사셨어요. 항상 정말 집도 없으셨어요. 저희들은 정말 주님 생각하면 죄송해요. 네.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항상 굶주리고 헐벗었다 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했죠? 그 얘기 좀 할까요? 네? 나사로는 네? 허른 데가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았다 했어요. 바울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있다고?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바울한테 돈 좀 뜯어볼까? 성경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기는 늘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렸다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살려면 여기 부자처럼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을까요? 이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나는 풍부해도 취할 수 있었고 궁핍해도 취할 수 있었다. 바울이 풍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돈을 벌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부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 모든 물질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 좀 살았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물질 어떻게 썼냐 이거지. 너 자신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하기 위해서 다 썼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친구를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날 볼 거 없어요.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다 그죠. 쪼여 매면서
나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아,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걸.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제 주님이죠 얘기하는 거.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게 하자. 여기 와 보니까 완전히 환경이 달라지네. 응? 이생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니까 완전히 달라지네.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을 글을 성경이 있자 성경 어? 읽고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말을 안 듣는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고 이해했잖아요. 어? 이해했으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말씀이 분명해지나요? 예, 이 말씀 어떻게 참 말씀을 특별하게 해석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제가 성경만 연구한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은 생각이 있기를 바라고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일과 복음과 영원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